예,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밀꽃 필 무렵이죠. 메밀꽃 필 무렵 펴보세요. 자, 거기 이 조선달과 이제 충주집에 대한 허생원의 마음을 이제 조선달이 떠본다는 이야기 아까 드렸죠. 그런 내용이고 결국 이제 허생원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 나오고 이 작품은 되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빠르고 간결한 대화체라고 그랬죠. 이 작품은 되게 빠르고 간결한 대화체입니다. 자, 이 빠르고 간결한 대화체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부여가 되냐면 속도감이 부여가 돼요.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의 이제 그 136쪽 보고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허생원의 태도의 변화. 자, 허생원의 태도 변화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허생원의 태도의 변화는 뭐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기울어지죠? 바로 동희에게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자, 이 허생원의 태도의 변화를 보면 누구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느냐? 바로 동희에게 마음이 기울어진다라고 써주십시오. 허생원의 태도 변화, 동희에게 마음이 기울어진다. 그렇게 필기를 좀 해주십시오. 동희에게 마음이 기울어진다. 허생원의 태도 변화입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136쪽을 보세요. 136쪽입니다. 거기 위에서 한, 그 뭡니까? 거기 어디야? 네 번째 줄 정도부터 볼게요. 충주집 문을 들어서 술자석에서, 이게 이제 충주집 문을 들어서라고 나왔죠? 이게 이제 주어는 누구냐? 허생원입니다. 그래서 문을 들어서 술자석에서 짜장, 이 짜장이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먹는 그 짜장이 아니에요. 정작, 과연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짜장은 정작, 과연 밑에 각주에 보면 나와요. 짜장에 대해서 정작, 과연 동희를 만났을 때는 어찌된 서슬인지 발끈 화가 나 버렸다. 상호의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 농탕은 11번 나왔죠? 남녀가 음탕한 소리와 행동으로 난잡하게 놀아남이죠? 치는 걸 보고야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이것도 나왔죠? 술과 색에 빠져 방탕하게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는데 이 색이라는 것이 나와서 좀또 설명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이 한자에서 이 색은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쓰는데 이건 이제 해석이 세 가지인데 자, 이건 필기하세요. 책이 안 나와요. 빛. 이 색자인데. 두 번째, 여자라는 데 있어요. 여자. 뭐 색에 빠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유의 세계라고. 자, 우리가 이 불가에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런 말 쓰지 않나요? 이게 뭔 뜻일까요? 유의 세계가 곧 공이니까 뭐예요? 무의 세계고 공직시생인가 모르겠어요. 무의 세계가 곧 유의 세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색이라는 게 이제 문학을 공부하실 때이 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색이라는 말이 이제 문학을 공부하실 때 나오게 되면 이 색이 그런 뜻이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색이라는 것이 그런 그 뜻이 있다는 거. 자,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색이랑은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가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달려다닌다.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부리하는 셈이지. 동이 앞에서 막아 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허생원과 동희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화를 내지만 결국은 이 허생원은 저기다 필기를 좀 하세요. 그 밑에 달라요. 허생원의 뭐가 변하냐? 태도가 변하죠. 자, 허생원의 태도의 변화인데 허생원은 누구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냐면 바로 동희에게 마음이 기울어진다. 허생원은 동희에게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자, 허생원은 동이에게 마음이 기울어진다. 자, 이렇게 쓰세요. 동이에게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 밑에 뭐 읽는 이야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뭐 제가 설명을 할수 없고요. 자, 138쪽. 1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8쪽으로 넘어가서요. 거기 이제 중간 정도에 보면 우리들 장난이 아니고, 이 장난이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장난치지만 장난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장난이란 한자에서 나왔어요. 지을 작자에 이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 있죠. 이게 이제 어지럽다 할 때, 그 어지럽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난중일기 뭐 이런 거쓸때 나오죠. 그런 의미로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장난치지 말라고 할때 그게 그 어지럽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의미예요. 우리가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작란이에요. 작란. 그러니까 어지러움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지러움을 만든다. 이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한자가 어려워 이 어지러울 난자가. 이렇게 씁니다. 여기 어지러울 난자. 그러니까 작란이죠, 작란. 근데 발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들 장난이 아니요. 앞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여기 앞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당나귀의 행동으로 표현된. 허생원의 욕망이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나귀의 행동으로 표현된 허생원의 욕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자, 1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 1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페이지 139쪽.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X라고 써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바로 장면 전환. 또는, 혹은, 화제 전환. 장면 전환 혹은 화제 전환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결국 뭘 제시하냐면 요약적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고 이걸 이제 말하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하기의 반대말이 뭐냐면 보여주기예요. 말하기를 텔링이라고 하고 보여주기를 쇼잉이라고 합니다. 쇼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하기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죠. 득팀전 장도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쭉 해요. 읽어보십시오. 이건 내용이. 그런 의미로, 하고, 결국은 이제 그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허생원에게 그 고향은 어떤 고향이에요? 바로, 그리움으로 남는 고향이죠. 이 허생원에게 고향은 그리움으로 남는 고향이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 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쪽을 펴보세요. 페이지. 141쪽, 거기 그 첫째 줄부터 볼게요.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가재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흔붙이. 이게 이제 밑에 나왔죠? 넉넉하고 푸근하게 흘리고 있었고,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보통 이제, 10리가 몇 킬로냐면 4킬로예요. 상식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1시간 거리. 10리. 그러니까 70리라고 하면 걸어서, 7시간 거리죠. 걸어서 7시간 거리. 요즘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표시를 좀 해주세요. 여기서 다른부터, 하얗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효석의 소설에 대해서, 자, 거기다 쓰세요. 시적 수필의 경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필기하세요. 시적 수필의 경지. 시적 수필의 경지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지금 산허리에 걸려있고,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은요, 짐승의 옛날 말이에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그러니까 소년이 잡혀. 이 짐승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짐승 같은 달. 짐승 같은 달이죠. 자,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에요, 시각. 자, 숨소리는 들리는 거죠? 청각이죠. 청각. 청각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달에 푸르게 젖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라 볼까요? 이 사랑의 순간을 묘사한 겁니다. 사랑의 순간. 사랑의 순간을 대신하는 묘사. 이렇게 써주세요. 사랑의 순간을 대신하는 묘사죠.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이 유한됐다고 그래요, 이런 걸.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서정적 순간이죠. 사랑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 서정적 순간은 뭐냐? 바로 자연과의 교유. 자연과의 교유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합일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어떤 사랑을 이렇게 이제 멋지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콩포기와 젖었죠.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 소금이에요. 소금을 뿌린 듯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하룻밤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제 보세요. 거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대궁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 난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봄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모밀 받쳐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퍼서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었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 제일간 일색이었지. 팔자 있었나 보지.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이 봉평에서의 젊은 시절이죠. 봉평에서의 젊은 시절. 한 번의 인연. 한 번의 인연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룻밤에 이제 사랑을 했는데 자 결국은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죠. 거기 142쪽을 보세요. 142쪽을 보면 첫 번째 줄에 한 집안일이니 딸들에게는 걱정이 있을 리 있겠나,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면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청년한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눈치였으나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 아이가 되었네. 하면서 제천 연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그 다음날이었나? 이런 말 나왔죠. 다음 장도막은 밑에 30번에 나와요. 장날과 다음 장날 사이 동안이라고 나왔는데, 벌써 웬 집안이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잦았단 말이야.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 뭡니까? 성서방네 처녀와 인연을 맺지 못했고 이 성서방네 처녀도 이제 어떻게 그 가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죠.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143쪽을 보세요.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웃으니 동인은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 촌에서도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는 아이입니다, 아이.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쫓겨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기 지금 성서방네 처녀와, 그렇죠? 이그 사랑의 이야기, 허생원과 이 성서방네 처녀와의 사랑, 그 사이에서 이제 난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천촌에서도 달도 차지하는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쫓겨났어요. 무슨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걸 보니까 이 동희가 누구의 아들인 것 같아요? 허생원의 아들이라는 어떤 단서죠. 이게 일종의 복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설에서는 이 복선이라는 게 있는데, 복선. 이 한자로 읽겠습니다. 복선. 영어로 이제 언더플롯이라고 해요. 언더플롯.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미리 이제 그런 그 뜸을 들이는 거 이야기에 대해서. 144쪽 보세요. 144쪽 밑에서 넷째 줄. 144쪽에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자,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레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여기 밑줄 써요.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자, 이게 뭐예요? 지역명으로 부자 관계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세한 서술이 없죠. 부재예요, 부재. 상세한 서술이 부재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 애비성은 무엇인고 알수 있나요? 도무지 듣질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중얼거리며 자, 145쪽입니다.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뎠다. 앞으로 꼬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집 풍덩 빠져버렸다. 허부적 어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는 벌써 퍼그나 흘렀었다. 옷에 졸작 젖은 옷이 다 젖었다는 거예요. 물에 젖은 개보다 참혹했어요.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갓겨 밑에 가볍게 업어라고 나오죠. 볼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인 몸이나 장정 등에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네. 내 오늘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할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애비를 찾지는, 요즘 말로 찾지는이겠죠?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라고 생각 중인데요. 이렇게 놨죠. 이를 물고 벌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아들과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들과의 자 필기하세요. 우연한 만남. 자 아들과의 우연한 만남이니까 소설에 뭘 획득했습니까? 개연성을 획득했어요. 실패했어요. 획득을 한게 아니라 획득을 한걸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우연한 만남이기 때문에 개연성 획득을 좀 실패했어요.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허생원이죠. 주인공이 이 허생원의 삶을 자 필기하세요. 비현실적 맥락. 다음에 운명론적 세계를 옮겨놔요. 자, 이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허생원의 삶을 비현실적인 맥락, 운명론적인, 그러니까 결국 동희를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갖다 놓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왼손잡이예요. 이 동희가 왼손잡이고 아버지도 왼손잡이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 일종의 복선이죠. 소설의 시작부터 마지막에 배치를 해. 그래서 뭘 암시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자 관계 암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부자 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렇게 쓰셨으면 이제 그 뒤에 146쪽을 좀 쓰겠습니다. 146쪽을 보면. 자, 사람을 물에 빠지울 땐 따는, 거기, 따는, 나름대로 생각은 대단한 낙이 새끼군.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두지 씌어 나귀에게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태화 장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의.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어. 밑을 쫙 쳐놓으세요.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이 채찍은 채찍이죠, 채찍. 동이의 채찍이 왼손에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부자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둑신이 밑에 나오죠. 어둠의 귀신을 뜻하는 방울, 눈이 어두워서 삶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사람 같이 눈이 어두운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헤깝고 가볍고 방울 소리가 반벌판에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하면서 끝납니다. 자, 147쪽 보세요. 기억의 현재와 이야기의 공관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호석은 일단 동반자 작가예요, 처음에는. 자, 동반자 작가였다가 다시 서정 소설 작가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반자 작가는 카푸,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이죠. 동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지는 않는 작가를 동반자 작가라고 그래요. 산에 올라갔다가 이 산이 아닌 개비하고 내려가는 그런 작가를 동반자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효석은 1928년에서 1933년까지 바로 사회주의적 색채를 띈 작품. 자, 이걸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시와 유령이나 또는 노령근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노령근해를 보면 1등석과 3등석을 이야기해요. 1등석과 3등석. 그 뭐겠어요? 1등석은 부르주아. 3등석은 뭐겠어요? 프롤레타리. 프롤레타리.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이죠?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요 이야기도 제가 아까 드렸죠. 위장된 수능주의 작가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건 뭐냐면, 자, 여기 써놓으세요. 농민의 실생활과 식민지 현실 외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다른 말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현실을 비켜선 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비켜선 서정. 필기하세요. 할 이야기가 참 많네요, 이게. 현실을 비켜선 서정. 이거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일제 하에서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뭐죠? 이런 자연 이야기는 하고 있다. 자연 이야기는 하고 있다. 그게 현실을 비켜선 서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을 통해서 막 정치적으로 막그 뭡니까? 저항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장된 수능주의다. 자, 위장된 수능주의는 다시 말하면 뭐, 두 글자로 뭐다? 친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47쪽 보세요. 달 밝은 밤의 사랑 이야기. 이효석의 대표작 메밀꽃 필무렵은 메밀꽃 달밤을 배경으로 사랑의 추억을 이야기한 소설이죠. 소재 자체만은 특별할 것 없는데 1930년대 수작이에요. 빼어난 작품이다. 수작이라는 것을 한자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써요. 빼어날 숫자의 질작자. 빼어난 작품이라는 거예요. 힘이랑 구성, 간결하고 감각적이고 세련된 문장, 상징과 비유 이렇게 있다는 거죠. 허생원은 이렇게 얼금뱅이,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죠. 왼손잡이예요. 여자와 인연이 멀다곤 하나 마음속에 누구도 훔칠 수 없는 사랑이 있다. 사랑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라고는 조승달밖에 없죠. 달 밝은 밤 어김없이 그날 밤 이야기를 하죠. 장선 꼭 이런 날밤 동이라는 청년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죠. 그래서 필연이자 운명적인 만남으로 변화되고 그날 잊지 못해 봉평장을 빼놓지 않고 다녔던 간절한 사랑이 이제 달 밝은 밤. 그래서 여름 장날 파장 무렵에 시작해서 밤까지 짧은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요. 이야기의 시간은 봉평에서 대화를 향한 길을 따라 흘러가지만 허생원이 꺼내놓는 과거 이야기는 파편화시킨다고나 했죠. 시간을 거슬러요, 흐름을. 이런 걸 시간의 흐름을 거스른다고 나오죠. 밑줄 쳐보세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순행적 구성.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랑 이야기를 쭉 한다는 게 나오고, 넘겨. 그래서 이 작품에 이제 백미가 메밀꽃이 거기 148쪽이 철자 줄이죠. 하얗게 핀 달밤의 그런 묘사를 그 현재와 과거의 시간을 교차시키면서 꿈과 환상의 세계를 더듬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교유라고 나왔죠. 동이라는 청년이 충조치가 농땅 지는 걸 보고 탐탁지 않죠. 나무라죠. 그리고 나귀가 암샘을 내어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48쪽. 인간과 동물의 동일시와 이입을 통한 묘사. 이 동일시라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여기 동일시라고 나왔죠. 인간과 동물의 동일시. 영어로 원니스라고 합니다. 원니스. 하나됨. 이입을 통한 묘사는 이어지는 풍경 묘사에서 극대화되고요. 산허리에 걸려있는 길, 흐뭇한 달빛에 젖은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 소금을 뿌린 것 같이 하얀 메밀밭. 그야말로 숨막히게 아름다운 풍경 묘사. 이런 것이 시적 수필의 경지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나오죠? 그 밤은 무수었고 기막혔는지 더 이상 정보는 없다. 대신 짐승 같은 숨소리를 내는 달. 그 달빛을 받아 푸르게 젖은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 하얀 메밀밭의 육감적인 분위기 묘사. 이게 이제 하룻밤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쓴 거죠. 아주 멋지게. 다른 생명 탄생의 신비를 상징하며 달빛의 에너지를 받은 식물들의 묘사는 성적 결합과 생명의 잉태를 상상하게 한다. 곧 허생원과 성세방 내 처녀의 하룻밤 사랑의 느낌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나귀와 달과 콩포기, 옥수수 잎새 등 인물과 배경 플롯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 좀또 설명드리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라는 뜻입니다. 구성. 구성이라고 써놓으세요. 149쪽 보고 있어요. 플롯은 구성이죠. 지탱하는 일관된 하나로 꿰뚫는 비유, 상징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시적 경지로 승화시켜준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 동반자 작가에서 서정 소설 작가 메밀꽃 필 무렵은 이제 고향을 떠난 지 15년 후에 썼다고 나왔죠. 14살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 진학, 본평을 떠나 타양에 살았고요. 죽은 후에야 돌아왔다. 늘 고향 없는 이방인 같은 느낌. 백석의 시를 읽고 고향에 대한 빈약한 기억을 되살려 봐야 했다. 백석은 여러분이 이제 뭐 조금 이제 배우실 건데, 백석이라는 시인은요,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에요. 정주 출신. 그러니까 김소월하고 같은 고향입니다. 백석은. 그래서 이 윤동주가 백석의 시를 필사하면서 성장을 해가요. 이 백석의 시의 특징은 뭐냐? 바로 자아 성찰이에요. 백석의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아 성찰이다.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현대 시의 이해와 감상 뭐 이런 거 공부하실 거예요. 그때 좀더 설명이 될 겁니다. 하여튼 백석의 시를 읽고 고향에 대한 빈약한 기억을 되살려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호석이 그 다음 달락 보세요. 서정성을 있는 작품을 쓴건 아니라는 걸 동반자 작가 나왔죠? 이 돈이라는 건 돼지를 말합니다. 돼지, 돈가스 할때 돼지. 돈을 발표했다고 나왔죠? 사회주의적 색채에서 벗어나서 취향. 자, 산들, 메밀꽃 필 무렵은 자연을 배경으로 했죠? 인간의 정서적인 융합, 자연과 리드미컬하다. 그리고 서정소설의 가능성을 추측해 대던 게 없어요. 그래서 150쪽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심미주의적인 특성 때문에 심미주의적이라는 건 미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미주의적이 뭔 모르겠으면 농민의 실생활과 식민지 현실을 외면했다는 혹평, 그리고 신체제 옹호, 일본의 창작을 강요받아 일본어 작품 썼죠. 심미성을 바탕으로 신체제에 대한 무시, 우롱, 민족주의식을 보여줬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2호석에 여기도 필기를 좀 해야 되는데, 서정 소설은 뭐와 뭐냐, 서사성과 서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사성은 자, 서사성은 소설적인 요소고 서정성은 시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소재를 시적 경지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분위기와 모든 소재를 시적인 경지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의 융합, 일체감을 보여줬고, 원니스라고 아까 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군더더기 없는 치밀하고 완결성 높은 구성이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십시오. 아, 오늘은 지금 원래 한세 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앞에 안에 부분이 상당히 이야기할 게좀 이것저것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해서 두 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하고 그다음에 메밀꽃 필무렵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그 음소거 좀 해제 좀 해주시죠. 음소거 좀 해제 좀 해주세요. 음소거 해제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자 오늘 뭐 배운 거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박성희 아군님 한 말씀 하세요. 네, 교수님, 잘 들었고요. 이전에 이제 먼저 제가, 그 온라인 수업을 먼저 듣고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교수님이 수업을 다시 들으니까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좋았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선락 대표님, 뭐 질문이나 뭐한 말씀 하세요. 오늘 공부한 거에서 어떤지. 그래도 책으로 저기만 강의만 듣던 것보다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훨씬 녹음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저기 현실감도 있고요. 예, 더 재밌는 것 그 같아요. 본문은 다 읽어 오시는 거죠? 제가 이걸 검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본문 이걸 제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게 이걸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 읽으셔야지. 그리고 안 읽으면 여러분 시험, 기말 시험 좋은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꼭 읽어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안양이 하고님 한 말씀 하실 수 없나? 예, 나머지 분들은 또 이렇게 음소거를 해놓으셨네요. 온수거도 안 됐네. 어쩔 수 없죠.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안에 부분이 좀할 이야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까 아시겠지만 이 김유정이 또 대단한 작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춘천에 가시면 이렇게 김유정 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과를 다니시면 좋은 게 모든 곳에 이런 문학 기행을 할 곳이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 그러니까 여기 이호석은 봉평에 가면 이호석 문학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가보시고. 교수님, 말씀하세요. 아,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손주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나가보지도 못하고 막 되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되나, 그다음에 시험이랑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출석 수업 같은 거막 이런 게 아니, 걱정이 그러니까 돼서요. 일단 이걸 들으시고 출석 수업은 이제 그때 돼서 어차피 리포트로 내줘요. 그러니까 출석 수업은 별로 어려운 게 없고, 그다음에 리포트 네. 같은 경우 같은 보니까 제가 그때도 설명 많이 안 했는데 그 한문 부분은 그냥 쓰는 것이고 맞죠? 한문은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뭘 네, 그거 과제를 내준 거 써가지고, 써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들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때 리포트 그 영상들 좀 올려드렸잖아요. 한번 보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쓰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리포트 처음 쓰셔서 그렇지 뭐 크게 리포트 쓰는 건 어렵진 않고 오늘 혹시 공부는 뭐잘 들으셨나요? 이제 그 뭐야? 그 강의 저 녹음돼 있는 거 듣고 또 교수님 듣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더 연결이 잘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호석의 그런 소설을 특히 보시면 정말 멋지죠. 그 아까 제가 시적 수필의 경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딱 써놓으시고 뭐 여러분이 암기는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세요 눈으로. 그 141쪽에 그 이게 진짜 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지금 산허리에 걸려 있고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 짐승 같은 달의 솜소리가
너무 너무 잘 쓰지 않았어요? 손에 잘게 들리며 아, 지금 콩쿡이가 아까 제가 음성어 그 뜻을 잘 아, 몰라가지고 한데, 이거 뭐 마이크를 이렇게 누르니까 소리가 딱 났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거 잘 네. 보시고 위에 누구지 선생님이 그럼 이걸 언제까지 저희가 해야 돼요, 선생님? 뭘 교수님? 언제까지 뭘요? 그거 제출하는 거요. 아, 지금 출석 수업이 언제시죠? 날짜가? 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제가 아유, 컴퓨터 들어가지고. 대표님 4월 12일하고 13일이요. 4월 11일이래요. 4월 며칠이요? 12일, 13일. 그러면 4월 12. 어. 12일이면 그때 수업은 그냥 들으시고요. 아마 학교에 가서 들으실 아, 거예요. 큰일 났네. 들으시고 그 제출하는 그 네. 과제가 나와요. 과제가 나오면 그때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건 편안하게 들으시고 일단 리포트 제출이 아마 4월 초잖아요. 맞죠? 예, 저 저기 저 대표님들이랑 저기 거이 방에 계시는 분들 좀 연락 좀 해갖고 저좀 알려 주세요. 하여튼 저기 한문 과제물은요, 4월 네. 12일부터 14일까지 제출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예, 글쓰기 큰일 났다. 근데 긁어 그때 여기 쓰기가 없는데 여기 어떡하죠? 세 큰일 과목은 났네. 예. 학습관에서 4월 예. 12일, 13일 양일간 거기서 예. 이제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저기 중간고사를. 아, 큰일 났네. 예, 아이 뭐 태블릿 그날 어디 가세요? 보시고. 네, 외국 가야 되는데. 아이고, 외국을 가시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니, 만약에 안 되면 그날 날짜를요, 다른 예. 지역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 출석 대체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아, 그거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좀 하시고, 하여튼 이제 예. 아직 1학년 1학기라 좀 흐트러지실 텐데, 이제 하다 예. 보면 좋은데, 어쨌든 출석을 들으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대체 시험보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그렇죠. 대학을 한번 지금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갖고, 아, 그좀 네. 시간이 이제 외국 갔다 오셔서 맞는 시간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하시면 그렇게 들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그 저기 예. 대표님 그 수업 시간이요. 듣는 시간이 낮이에요, 밤이에요? 무슨 수업 듣는 수업은 시간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이게 아, 그래요? 9시부터 저녁 한 7시까지. 하루에 6시간씩이네요. 아, 6시간인가요? 아, 아, 6시간씩이요? 바뀌었구나. 아유, 너 옛날에는 막 그냥 하루에 막.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개인톡 좀 주세요. 연락 좀 하고 지냅시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네. 그 배우신 거 다시 한번 잘 제가 이제 이거 녹화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공부는 뭐 1학년 1학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네. 낯선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아, 예. 한 나이 먹고 번만 하려니까 힘드네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다 강의도 해드리고 뭐 그러니까 자 네. 어쨌든 모두 들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네. 하시면 되고 하나하나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익숙해져 가는데 지금 이제 네. 1학년 1학기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네. 힘든데 좀 하시면 되고 하여튼 많이 지금 그래도 19명 되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들으신 분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들어주시면 좋고 그렇게 네. 하여튼 하시기 바랍니다. 전 진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예, 아니까 네, 틈틈이 하여튼. 제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시 네, 한번 교수님 들어보시면 동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네.